네, 제 옆에 우리 김병상 기자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어제 시청 앞 분영사에 갔다 오셨죠? 네, 어제 고 이지한 씨 아버님 이종철 대표님 네. 만나 뵙고요. 상당히 심각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영상 1번 영상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시 27분에 30일 0시 27분에 지한이를 만났을 때는 지한이는 옷도 다 입고 있었고요. 상의만 와셔츠가 이제 풀어 헤쳐진 상태였어요. CPR을 했는지. 체온도 따뜻했어요. 얼굴도 뭐 그냥 평범한 보통 표정이었어요. 단지 이제 지한이가 눈을 뜨고서 죽었더라고요. 눈을 감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지한이 엄마가 이제 인공호흡도 하고 우리들은 지한이 살려보겠다고 심장마사지하고 인공호흡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들어와서 국과수에서 왔는데 검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잠깐 나가 있어라. 뭐 저희 가족은 나가 있었죠. 5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15분씩이나 걸렸고 15분 뒤에 들어가니까 지한이는 이미 알몸이 됐고 상의 와이셔츠는 가위로 다 잘라서 처박아놓고 바지까지 팬티까지 다 벗겨놨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처음 느낀 거는 지한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표정이 지한이가 죽었지만 너무 엄마나 싫어하는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표정이 어둡고 일그러졌어요. 그냥 표정이 죽어있는 아이지만 지한이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일그러졌는지 그리고 약품 냄새가 지한이한테 진동을 했어요. 근데 그 약품 냄새가 지한이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지한이 엄마한테 무지 많이 났어요. 계속 났습니다. 그 냄새가. 어머님한테도 그 약이 냄새가 배신. 예예. 지한이 진짜 강한 냄새예요. 강한 냄새고 지한이를 갖다가 지한이 엄마가 예 이렇게 안고 있었으니까 머리도 안고 앞에서도 안고 뒤에서도 안고 했으니까 옆에서도 안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한이 엄마한테 냄새가 밴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저 혼자만도 아니고 지한이 엄마 혼자만도 아니고 저희 딸도 있었고 지한이 엄마 있었고 저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런 변명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랬는지. 네. 네. 지금 네, 들으신 바로 충격적인 얘기. 충격적인 이야기죠. 네. 네. 그 이지한 씨가 이제 이대 병원에 안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네. 부모님들이 이제 황급히 달려가셨겠죠. 네. 달려가셔서 이지한 씨 이제 망자를 이제 맞이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충격이셨을 텐데. 네.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평온한 얼굴에 예. 예. 상의 와이셔츠만 좀 풀어 헤쳐져 있었고 CPR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돼 있었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경찰과 국과수에서 들이닥쳐서 네. 잠깐 봐야 되겠다. 5분이면 된다라고 말을 하니 경황이 없으셨으니까 자리를 비워주셨겠죠. 그랬겠죠. 그때는. 예. 네. 근데 5분이 아니라 15분이 지나도록 안 나왔고 15분 이후에 나와서 들어가 보니 네. 상의는 가위로 다 잘라서 난도질돼서 찢겨져 있었고 네. 벗겨진 채로 그리고 하의 바지와 속옷까지 어휴. 완전히 날몸인 망자에 대한 어떤 이거는 심각한 뭐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테러라고 해야 네. 될까요? 사전에 허락도 없이 네. 손을 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얼굴이 일그러졌다. 굉장히 엄마나 싫어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만은 네. 뭐 죽으신 분이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질 수 있는 거는 사실 흔한 일이 아닌 거고 그렇겠죠. 그리고 네. 심한 약품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제가 추측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마약을 검출하기 위한 치약 채취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뭐 온몸에 예를 들어서 입이라든가 뭐 코라든가 이 점막에 치약을 이제 침투를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흔히 뭐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회라든가 안 그러면 소고기
이 어떤 이 고기가 뭐 잘라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알코올 같은 게 닿으면 이렇게 수축되고 일그러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네. 것처럼 죽은 망자의 입이라든가 코를 통해서 뭔가 아주 강력한 무슨 약품을 넣게 되면은 얼굴이 이렇게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일그러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이지아 씨가 마치 나 이거 싫어라고 하는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그리고 그러한 아들을 끌어안고 계속 통곡하셨던 어머님 몸에 그 냄새가 배서 3일 내내 장을 치르는 3일 내내 그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버님의 증언인데요. 근데 그때 네. 출연하셨을 때 이종철 대표가 네네. 지안이만 그렇게 당한 게 아니라 네. 거기 있었던 뭐 100여 명을 살릴 수 있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 거기 있었던 우리 젊은 분들한테 다 네네. 마약 수사로 채취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심각하게 의심이 된다고 네, 말씀을 하셨죠. 거죠? 예. 네. 세 번째 두 번째 영상 말고요. 세 번째 영상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볼 때는요. 뭐 다들 보시겠지만 언론에까지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언론에 오늘 마약 단속합니다 했다는 거는 검거하는 장면을 찍기 위한 거라는 거는 실적이죠. 예. 국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도면은 이미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어요. 마약을 사러 온 사람이 분명히 어디가 있을 테고 그걸 전달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약책을 잡기 위해서 마약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약하는 사람은 보니까 경찰들이 웬만큼 다 아마 확보를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누구누구.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었고 그 예 현장을 덮치려고 마약책을 잡기 위해서 아마 함정수사죠. 그래서 정보교사관을 다 배치를 안 한 거예요. 정보교사관이 있으면은 안 오니까 그쵸? 그래서 마약수사관들이 티적을 뭐 뒤에 20명 여기 30명 앞뒤로 그쵸 몰아서 잡기 위해서 사람이 그렇게 많고 112 신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 그냥 갔어요. 정리 안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그거예요. 이건 높은 사람이 지시한 거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을까요? 뭐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그 전부터 계속 했으니까 네, 공을 세워야 되었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절실히 필요했을 거고 이 중에 하나는 나올 거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분명히. 네, 그래서 핫사트 뒤졌는데 뭐 지금 돌아가신 159명 중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나와서 지금 난리 났겠죠. 난리 났겠죠. 근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저 말을 들어봤을 때는 그 네. 159분에 네. 외에도 다른 분들한테 다 마약 채취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렇죠. 네? 예, 뭐 목숨을 그, 잃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 혈안이 됐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사고가 난 날은 이제 10월 29일이었고요. 앞서 10월 3일 예, 이미지 1번 보여주세요. 네. 이미지 1번이요. 네. 아,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네 3월 10일자 예.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이건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문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네.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죠. 아, 국민을 지키자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막상 정작 예, 사고 당일날 국민을 지키진 못했죠. 네. 그리고 다음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열흘 뒤 예, 10월 13일날 한동훈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 마약과의 범죄 강력 대응 지시라고 네. 이렇게 기사가 나는데 사실상 이태원의 그 할로윈 축제에 놀러 가신 일반 국민들은 마약을 하는 사람이 그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사실 마약을 하는 거는 이 고위층 자녀들 그렇죠. 내지는 뭐 잘 알지 않습니까?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치인 딸이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십 번 수백 번 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도 무혐의 처리해버리는 예,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나 마약을 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그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날 참사 당일 당국은 이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지를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몇 주 전에도 세계 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무사히 다 이렇게 행사를 치뤘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찰이
이날만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뭐 최고위 뭐 대통령부터 그걸 하겠다고 하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복 경찰들을 다 빼버리고 예 그렇게 해서 아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지한 이 고 이지한 씨를 찾아와서 네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가족들을 뿌리치고 예 가족들의 어떤 이 허락도 없이 그 망자의 몸에 손을 대고 그 망자의 몸에 알 수 없는 약품을 투여하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할 정도로 혈안이 돼 있었더라는 거죠. 그때 출연했을 때 이정철 대표께서 네. 출연하셨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나 네. 한나 어머니가 이제 그 길거리에 네, 네. 그걸 말씀하셨죠. 그걸 막았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결국 마약 취취를 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약과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저 사람들이 이걸 마약과 전쟁이라는 정치적 의도, 정략적 의도의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실제로 그렇죠. 국민들이 마약을 일상 접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면 자기들 정권 유지하고 과거의 범죄와 전쟁처럼 놓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D-Day를 바로 이 할로윈 축제 날 잡은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합리적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이거 밝혀내지 못한 것 같은데 제대로. 네, 그리고 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종철 대표님도 예. 그 이번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른 외국 유튜버들이 찍은 영상 중에 이지한 씨가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앞서 우리 코멘터리에서 왜 인터뷰했던 외국인 맞습니다. 증언자도 예, 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자기가 보기에는 이지한 씨는 살 줄 알았다. 예.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 분명히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마약을 채취하기 하기 위해서 방치를 해서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회에서 국정조사실에서 조사를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종철 대표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정권 차유의 정권 유지를 위한 네. 그런 기획된 작품. 네. 그 작품의 D-Day를 바로 할로윈 축제로 잡아서 네. 아까 막 정복도 배치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CPR하고 난리가 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마약 채취하려고 혈안이 됐었다는 부분들이 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돌아가신 망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오직 마약과의 전쟁 윤석열 그렇죠. 네. 한동훈 거기서 채취해서 어떻게든 발견해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렇죠. 이 젊은 사람들을 마약 때문에 죽었다. 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압사당한 것이 아니다. 이걸 또 나중에 증명하려고 했던. 네. 가장 또 이 심각한 문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종철 씨께서는 네. 경찰에도 항의를 했었고 병원에도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지만은 네. 경찰에서는 자기네는 보기만 했다. 시신을 검시하기 위해서 보기만 했다. 네. 손대지 않았다. 근데 바로 들어갔을 때 옷을 뭐 가위로 상인다 찢어놓고 뭐 하위는 벗겨진 채로 있는데 손을 안 댄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옷을 입혀놨다면 모르겠지만. 예. 예. 그래서 이 모든 걸 봤을 때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에 이렇게 혈안을 대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이 좀 국정조사가 미진하게 끝낸 거를 좀 다시 시작을 하셔서 네. 안 그러면 또 다른 어떠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이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월요일이었죠? 이종철 대표가 우리 네네 맞습니다. 그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방송이 끝나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오열과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 중에 한 분이 뛰어나가서 약을 사와서 진정됐던 게 있는데요. 아, 그때 기억나시죠? 네. 며칠 전이니까요. 저희 스태프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오열하시더라고요. 아, 죽고 싶다 그러시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은 꿈쩍도 안 하고 있고 분향소 하나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노하는 게 많은데요. 네.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니까요. 네. 김명삼 기자께서 어제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